원장님 오늘 뭐하러 왔어요? 오늘 뚝방 멸치 뜨는데 체험하러 왔습니다. 오. 이분이 자주 이제 저희 회사에 또 맛있는 것도 이렇게 갖다 드리고 갖다 주고 해서 오늘은 또 아는 지인들과 같이 뚝방염을 어떻게 이제 잡는지, 멸치를 어떻게 잡는지 직접 잡는 장면들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있어요. 네, 이건 이제 후베다 그 새끼. 네, 얘도 원래 먹는 거고, 얘는 디프리야. 디프리 새끼인데, 얘도 먹는 건데, 고객들은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저희가 선별을 하고 있고요. 멸치예요? 이것도 고급멸치인데요. 이것도 지금 여기 섞여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 다 그냥 다 먹는 거예요. 새끼가 이거는 이것도 새끼인데 이건 밀지 새끼거든요. 밀지라는 거는 이제 회도 해 먹고 일반 그냥 먹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이제 선별하는 과정. 그리고 조금 큰 멸치 이렇게 선별하고 있어요. 일일이 다 손으로 선별하세요? 네. 이거는 다시 멸치예요? 다시 멸치고요. 섞여 있어요. 자, 이거 하나씩 먹어봐요. 이거 맛있어. 오종 새끼. 니네 아빠 갖다 드려. 이거 뭔가 아니에요? 아빠 갖다 드려. 이거? 네? 이거 원장님 네, 갖다 드리래요. 원장님. 이거야, 부모. 이거 부모. 맛 어때요? 맛있죠? 지금 이제 물때가 맞대요? 지금 이제 물이 빠져서 배를 지금 타고 가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모르고 우리 선장님 따라서 저는 가고 있습니다. 빨리 와! 아베라마 특히 좀 물속으로 들어가야 돼. 아! 물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 스님을 필요해. 영화 찍을 때 알아. 어! 지연이를 네? 신발이 문제네. 배 타신 지 몇 년 되셨어요? 배타신지? 네. 그것도 갑자기 물어. 갑자기 물어봐야 돼요. 그때부터 한 내가 천을 또 타는지부터 했으니까. 열세달부터 했으니까 그럼 뭐 한 60년, 50년 탔나 50년? 배를 50년, 와. 배멀미 하는 건 아니겠죠? 금방 타고 내리죠. 5분. 찍기에서 와서 찍어야 돼. 계속 그 뚜껑을 짜야 돼. 아, 뜨고 바로 짜요? 그러면요? 세척 작업하는 거. 아, 세척. 세척지. 세척 작업, 청소 작업 하고 있습니다. 와, 아. 이 사이에
이게 꽉 잡히거든. 아. 요새, 요새 꽉 잡히면 물이 안 빠져요, 물이. 아. 소스. 봐라. 이렇게 됐지? 아. 네, 소통이. 스토팅 같은 길이 스토팅이라 실을 까가지고 꿈꿈질하고 오는 거예요. 이거 한 판이 멸치가 엊그제 멸치가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어가지고 물이 빠지면 창성은 이제 공급이 안 되거든. 공급이 안 되니까 멸치 많이 또 그런 게 있어요. 네. 너무 마르면 주방에 너무 맞으면 적당하게 딱 들이는데 너무 맞으면 유대공을 더 간다고 그래. 어제 적당히 딱. 앞쪽으로 앞쪽으로. 집중 관계. 네. 바람이. 집중 관계 지금 멸치뿐만 아니라 딱 지금 여기 제가 뜯게 잡고. 집중 관계가. 네. 딱 지금 막 뜯게 잡고. 전진 공개도 막아야 돼. 저는 방식이 다 있어요. 이 안에 멸치가 큰 거 작은 거 뭐 뭐가 많다. 요 그물로 이제 큰 거 갇혔잖아. 작은 그물로 떠비는 게 아니라 다시 가다 가지고. 우리 피 잡는 것처럼. 응, 그리고 요 안에 이제 동안 좀 지라. 지나. 지나. 어머. 이거 오징어야 지금. 어 진짜. 아 귀여워. 이렇게 그래 니 죽었다 오늘. 저 가위나 저 간이 커다야. 저 뭐야? 아 저 개. 개 뜨자. 오케이. 문어가 되게 많아. 와 얘 일반 그물에 한번 봐봐. 반짝반짝한다. 한피. 이야. 야야야 저거 어떻게 저 카메라 잡노? 예쁘다. 저놈들 막 튀어나갈기라고. 저 묻어봐라 문어. 저 낙지가. 낙지. 같은 넘쳐 넘어갈라는 거 저거 아마. 꿀뚜기 아니야? 아 꿀뚜기 아니. 꿀뚜기. 저는 엄마야 넘어간다 저거. 어, 안돼 넘어가지 마. 헤이. 넘어가지 마. 예. 한 마리 들어왔다. 이거 있는데. 물방 꼬리가 이제. 어. 튀어나간 놈도 있네. 이야. 이게 죽방이라 한 거. 아, 이게 이제 한 바퀴 뺑 도는 거고. 어. 이거하고 밀치를 잡아하고 씨를 그물 터는 거하고 응. 질이 다르지. 그렇지. 야, 여기 조금 이거 한번 봐 봐. 질이 되는 거지. 또 한 마리 얘 어떻게 저기도 있어. 나오고 한 바퀴 더 돌리면 되고. 야, 안에서 못 나가니까. 이번에 못 잡힌 놈은 한 바퀴 더. 아니, 오늘은 멸치가 많은 거예요? 멸치가 좀 되네요. 어. 새벽에 보고, 올려보고. 어, 하루에 두 번씩 하세요? 하루에 두 번씩. 새벽 몇 시요? 매일매일 한 시간 간격으로 매일매일. 하루에 한 시간 간격 몇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 지금 다섯 시. 어제께는. 4시. 어제 4시요? 4시. 4시. 잠깐만. 11, 12시. 물도 내가 하면 이제 많이 돌모. 난 못해. 와. 여름 멸치. 여름 멸치가 가장 좋아요? 네. 4월부터 시들인다가. 이거는 멸치 뭐예요? 이 오돌이. 와 생으로 먹는. 오 살아 있어 여기도. 오 바로 입에 넣으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걸 먹는 건데. 맞아 오돌이. 아이고 살아주네. 나도 그 밖에서 봤는데. 없이 먹는 거예요? 사장 찍으면 사장 맛이 잘 짜나지. 이거 완전히 야생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멋있어 보여. 아니야 원래 이렇게 먹는 거야. 아~ 와~ 나 식당에서 이거 행주 갖고 눈 가리고 먹는 거잖아. 이게 비싼 거야 이게. 어. 이게 바삭바삭 뛰기 때문에. 아, 나 엄마 안 먹어. 아, 나 안 먹어. 오빠 나 안 줘. 아 근데 오빠 나만 줘. 나 안 먹어. 나 안 먹어. 나 먹어. 오빠 나만 줘.
그거 먼저만 먹는 거지. 어떠세요? 꼬들꼬들해요. 얼마나 좋은데 저 직분은? 어? 시끄러워 시끄러워. 아까 걔가 2인 같다. 네. 아, 죽었네. 안 죽었어. 야, 오돌이 100마리였다. 오돌이, 와, 오돌이 끊긴다. 크다. 굴짝한다, 오돌이 끊긴다. 완전, 이런 거나, 이런 거 한 개, 한 개다. 막 7, 8, 7. 그래, 나 척. 와. 자연산 오돌이. 와. 진짜 너무 크다. 내 손도 했다. 와. 아, 놀랜다. 지거든. 아, 그래, 내가 못 봤어. 때가 하나 떨어지면서. 대주세요. 하나다 말이야. 올라가긴 내일 아침에 또 새벽에 와요, 사장님? 새벽에 물이 든다 봐라. 물이 지금 든다 봐라. 내일 5시에
바다가 주는 행복, 원시어 평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상남도 남해 지조캐요. 주방염 멸치 체험하러 들꽃효소마을 단식원으로 여행 오세요. 들꽃효소마을은 단식과 생채식을 통하여 식습관을 개선시켜 건강한 몸을 유지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